냉라면이라는 건데요. 히야시츠카라고 합니다. 냉라면은 너무 얇으면 안 돼요. 왜? 차갑죠. 그래서 뭐 뜨끈한 국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씹히는 질감이 중요합니다. 쫀득쫀득하고 시원해야 되죠. 근데 그럴 면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. 그래서 두꺼우면서 어느 정도 웨이브도 심하지 않고 웨이브 이렇게 면처럼 라면처럼 심하지 않으면서 면 자체 맛이 좋아야 돼요. 국물 맛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 자체의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때 만족하는 면은 삿포로 면이 가장 여러분 쓰시기가 무난합니다. 다만 주의할 사항은 냉동 상태로 나오는데 그것을 실온에서 바로 해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안 됩니다. 속에 물이 차면서 면이 불어요. 개봉하지 마시고 그대로 냉장실로 옮겨서 냉장실에서 해동하셔야 됩니다. 하루 정도. 그러셔야 다음날 가루가 살짝 묻어있는 고실고실한 이런 면 상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예, 전문 라면집이 아닌 이상 뭐 그때그때 주문 들어올 때 삶아도 되고요. 삶는 시간은 2분 미만으로 삶으면 됩니다. 그래서 뭐 꼬들거리기를 원하신다면 1분 30초, 그 다음부터 10초 단위로 끊어가면서 이렇게 삶아보시면 금방 질감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. 자, 물이 팔팔 끓을 때 면 넣어주시고요. 면을 넣은 다음에 잘 풀어줍니다. 잘 풀어주고 이 면을 눌러봐서 걸쳐서 딱 눌러봐가지고 눌렸을 때 속에 심이 안 보이는 정도 되면 다 익긴 익은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약간 꼬들거릴 것 같고요. 너무 조금만 더 삶을게요. 자, 흐르는 물로 살짝 딱 씻어준 뒤에 바로 찬물에 헹굽니다.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또 불으니까요. 어느 정도 충분히 식었다 싶을 때 건져서 소스 부어주고요. 소스는 일반 뭐 라면처럼 넉넉하게 부으면 안 됩니다. 적당하네요. 자, 위에 기름 뜬 거 보이시죠? 이 기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. 자, 여기에 뭐 고명을 이래저래 올립니다. 고명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. 딱 부러지게 뭐뭐뭐 올려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두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있습니다. 오이채 뭐 미리 썰어놔도 좋고요. 주문들 왔을 때도 좋고요. 자, 오이채 올려주고요. 고명을 좀 넉넉하게 올립니다. 이거요. 아, 자,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김가루 같은 거 올리지 마세요. 여기는 야슈카는 김가루와 맞질 않습니다. 파 올리고요. 자, 아까 제가 두 가지 재료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 했는데 하나가 크림이고 하나가 햄입니다. 이 냉라면 한 그릇에 이 햄 한 장 다 들어가면 너무 과해요. 너무 과해요. 그래서 반만 쓰겠습니다. 그냥 가늘게 치시면 됩니다. 명심하실 것은 햄은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. 햄은 과하면 안 됩니다. 다음 재료는 크림인데요. 햄만 넣으시던가 크래미만 넣어주시던가 둘 다 넣어주시던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맛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세 가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.